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는 참모들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 이런 점을 볼 때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스토커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을 또 상대로 해갖고 뒷조사하잖아요. 그죠? 이미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해요.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누구냐? 남은 사람, 이상민 장관이에요.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여야가 합의했던 특위 구성안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를 받으시면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내일 또 예산안 법정 시한 아닙니까? 본회의를 안 열 겁니까? 지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끝나고 말도 못해!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너희가 전혀 당신을 방해야? 아, 너는 끝나고 말도 못해! 너도! 너희가 요청한 거 있어요! 너희가 지금 집이야? 너 말도 잡아, 그죠? 끝나고 말도 못해! 지금 누가 어디가 있어? 카메라 뺄게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요, 백반장. 네, 그죠? 근데 갑자기 찾아온 한파만큼 여의도도 바짝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그런 장면까지 봤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아, 네. 오늘 행안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놓고 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발단은 김경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질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오간 건데 이 두 사람 설전에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커졌습니다. 백 관장은 좀 충돌이라고 했지만 많이 충돌됐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요. 이상민 장관 또 그 와중에 소란 와중에 또 퇴장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 지금 정치권의 갈등 수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역시 빈손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당장 내일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이 일단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오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는 거죠. 네, 특수본 수사가 실무진에 집중됐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윗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무겁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오늘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죠. 네, 특수본은 오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인데요.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그 속보는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백반장, 저 가요. 네.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완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이고요. 유채권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 아, 조금 전에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첫 입장을 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가 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이 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내일 서훈혁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하루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낸 거군요.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좀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피격된 서해 공무원 피해자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도 함께 했습니다. 네.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내일 이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구속영장 분량이 한 130쪽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사안이 엄중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전 정부 인사들이 어제 입장문도 내는 등 지금 상당히 또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반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제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회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네.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봤죠.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자유대한민국님께서 보수 성향인 나조차도 화물 운송 기사들의 수가 운반되어지는 물량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죠. 내일로 예정된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정의원분들께서 여야에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댓글 보내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8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의 시멘트 대란에 이어서 휘발유 정유 대란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 도주했던 핵심 인물이 자진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투자와의 관련성도 제기된 인물입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강대강, 파일명 김건희, 당신이 아니라서 사적 유용 선고, 기적을 꿈꾸다로 잡아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8일 차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재고가 다 떨어진 주유소 33곳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6곳에서 그새 7곳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가는 차량이 많은 데다 전국 평균보다 탱크로리 기사의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영향이 큽니다. 생업우리에 기름을 자주 넣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품절된 주유소가 있으면 다른 주유소 찾기가 매우 곤란하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는 2-3일치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기름 대란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번 파업 풀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어제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전해드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그런 탓에 향후 협상 일정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끝난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저희 뉴스룸에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차 협상, 아예 협상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그 잘못된 그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예. 교섭도 없었고 결렬도 없었습니다. 이미 운송 거부가 7일째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예. 어제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 개시 명령을 내려서 개별 차주들에게 송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며 무슨 교섭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와 무슨 협상이고 교섭이냐라는 건데요. 오늘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한 겁니다. 원장관, 물론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 수장이기는 하지만요. 요즘 부쩍 독한 말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타 장관이 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떠오릅니다. 일들 잘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의 일환으로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전 시멘트 분야 명령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원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려던 데서 바꾼 건데요. 그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이 윤 대통령의 말에서 이번 강경 대응의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밀리면 임기 내내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분석 나오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따라 이번 사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는 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인 힘으로 운송 거부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한다? 여기에 과연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화물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자기들의 이 태도를 보여주느냐 하는 걸 봐서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매우 확고하고요. 화물연대가 속한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었고요.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여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거쳐서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계속 안전운임제도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 총파업을 반정부 투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규정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더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왜곡적인 규정이 지금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파업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화물연대는 이렇게 지적하지만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어 국민의힘도 참전하고 있죠. 오늘도 화물연대 표현 빌어서 세간경 낀 규정들 공개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민 피해를 아랑곳이 않았던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이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노총과 한편으로 묶는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여전히 바라보고만 있죠. 오늘은 그 탓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 파업을 마무리할 때 노정 합의가 진행된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도 그렇고 품목 확대도 그렇고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업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더 야당으로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해태하고 국토위로 넘기고 또 국토위 가서도 여당 간사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파업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강 대 강으로만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칭 타칭 정치 구단의 이 한마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노조도 국민 불편 등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 대 강은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부도 노조도 실패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파일명 김건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중 2차 작전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파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파일명 김건희, 검찰이 지난 8월 공판에서 일부 공개한 이 엑셀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이 담겼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죠. 6만 105주를 매각한 날짜가 2011년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1월 13일, 즉 이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한 바로 그날의 김건희 여사 주식 매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2차 작전 당시 작성된 이 파일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주장 그리고 취임 뒤에 대통령실이 했던 설명과 배치됩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김 여사는 1차 작전 시기 때 거래를 자문사에 일임했을 뿐 그 뒤로는 손을 뗐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엑셀 파일을 작성한 사람한테 당시 경위에 대해 물어야겠죠. 하지만 파일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 A씨,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해 바로 구속영장까지 오늘 청구했습니다. 이 A씨의 체포 소식은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 관련 수사만 하느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좀 하라, 다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알려졌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찰의 치외 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도하고 잔인한 이유는 비단 수사의 방식,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회 본청과 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패기에 찬 검찰이 김건희 이름 세 글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는 모습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김 여사 본인을 향해 겨눠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 오랜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갔습니다. 1심은 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 내일부터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 겨냥한 수사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네, 세 번째 픽은 당신이 아니라서입니다. 중국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며 확산되고 있는 백지 시위, 이 A4 크기 용지는 당국의 언론 차단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하죠. 우르무치에서 시작된 시위는 중국 안팎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정부 움직임과 맞물려 어제 숨진 장서민 전 수석에 대한 향수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시진핑 당신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라는 이 애도와 조롱이 섞인 글들이 SNS 계정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픽은 사적 유혹 선고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김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죠. 저도 당시 이 소식 열심히 전해드렸는데요. 김 후보자, 당시 이 돈들 선관위에 반납하면서도 모두 실무진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습니다. 이 렌터카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렸던 차량입니다. 이어 13일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 원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여권에서도 손절 분위기가 이어지자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후보자의 이런 사적 유용 행위에 처음부터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픽은 기적을 꿈꾸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월드컵 소식인데요. 이 랩으로 줄줄 감싼 김민재 선수의 다리가 뒤늦게 화제입니다. 이 종아리 부상에도 가나전에서 열심히 뛰어준 김 선수죠. 그런데 선배인 구자철 해설위원에게 가나의 세 번째 골 본인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 의원은 너무 슬프지 않냐라면서 문자를 받은 심경을 표했는데요. 김 선수 부상도 자책도 훌훌 털어내고요. 3일 포르투갈전에서 마음껏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의 기적을 염원해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이제 민주노총도 함께 나서는 모양이고 뭐 노정 간의 지금 뭐 화해 분위기 또는 대화 분위기는 전혀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인천의 시멘트 유통 현장을 나갔는데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들어온 그 소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멘트 물류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회피 거부 방해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이제 속보였고요. 자, 지금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제 뭐 최대 제재를 하겠다는 두 장관의 발언이 막 나왔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들어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오늘 이 조항을 삭제한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반헌법적인 조치로 보고 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 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신성합니까? 위원의 기준이 양당입니까?
지면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도자들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면서 화물노동자를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도로 위의 안전과 생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심의원의 개정안 발의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한 바는 없다. 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화물연대에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 지하철 파업은 멈췄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철도 노조는 오후 4시부터 막바지 교섭에 들어갔지만 10분 만에 결렬을 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인력 감축 그리고 일부 기능을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추가 협상 없이 내일 파업이 시작이 되면 수도권 전철이나 KTX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코레일 측 지침에는 이 화물 운송보다 승객 운송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운행된 열차, 아무래도 이 화물 운송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과 겹쳐서 물류 대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서울 지하철이 정말 난리였죠.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파업이 멈췄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이제 철도 파업 아마 또 많은 또 영향이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유채코 오늘의 원픽은 뭘로 잡았나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극과 극 달리는 화물연대 파업, 정치권은 어디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오늘도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면서 본회의 개의에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도 오늘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한테 당번 정해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고 숨쉬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민석이가 떠난 날 저도 죽었어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 이제 막 시작이죠. 아이가 갑자기 떠나던 날 그 순간도 황당했지만 당국의 대응도 어이가 없었다는 게 유가족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길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행방도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기부터 네. 이태원에 직접 뛰어가서 저희 아이가 그 빈 건물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봤었고 통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체육관에 가서 한참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실종자 신고를 해라. 그리고 가서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네,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포함한 6가지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접적인 참사 책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마침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여야에게 한 주문은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참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롯이 국정조사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야의 합의,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잘 되고 있을까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회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요. 합의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일단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어제 발의가 된 장관 해임 건의안은요. 72시간 안에 국회 보고 및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은 별개라면서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여야가 잡아놓았던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자고 했습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과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1일과 2일 본회의를 잡아놓은 곳인데 말로는 계속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 모습,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 내년 예산안 합의도요, 또 해임 건의안 본회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공전을 거듭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장관을 해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명분을 줬다라는 생각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고민은 해임 건의안이냐 탄핵 소추안이냐였죠. 이 탄핵 소추안으로 직진을 하지 않고 해임 건의안을 한번 먼저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장관을 해임하면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키를 준 건 다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 이 장관이 무너지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장관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한 발 물러서기는커녕 한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오히려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날이자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 이틀 전이죠.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이 야당과의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주 원내대표 입지가 곤란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만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해석과 또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론에 힘을 실었던 사람들도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카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해임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콧은 오히려 민주당의 전술에 말려드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국정조사가 자기들 선전선동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약속이고 국민들은 이태원 문제가 정쟁이 아니라 네. 원인과 대안, 수습 이런 게 잘 되길 바라거든요. 기분 나쁘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국정조사의 판을 야당이 깨는 셈이 된다, 이런 비판을 우려해서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같은 시간 강제력이 있는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왔다고 하죠. 원내 지도부의 결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후에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가 발의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 강경 주장이 명분을 얻는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실의 완강한 태도인 듯합니다. 고교 동문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소리 안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 이런 점을 볼 때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정국이 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또 국정조사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은 이 국회 곳곳을 충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자리도 그랬는데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이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왜 장관에게 질의를 하느냐라면서 이 질문을 막아선 겁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로 탄핵을 선포했는데요. 결국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으로 이어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자론도 못하겠는데 어디냐고. 위원장 빨리 집에 가세요. 이 오늘 순서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순서의 결과에 따라서 업종은 문제가 되어있으면 업종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자 이상민 장관은 조용히 국회에서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오늘 이 장관의 파면을 공식 요구를 했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이 유가족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예산안 먼저,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먼저, 이상민 장관 출석한 행안위는 고성. 네,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 얘기했던 대로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경찰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원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보다는 유가족 쪽의 어깨를 토닥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만났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늘 만남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오후에 들어왔던 속보죠.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경찰 책임자들에게 4명이죠.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경찰 특수본이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경찰 4명인데요.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임재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 헬로윈 축제의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경찰 정보보고서가 있었죠. 참사 후에 감찰 등을 우려해서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서울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과 용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내놨는데요. 내일도 관련한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보면요.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 내일까지 그러니까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정해서 올리면 이 예결특위 내 예산 소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 24시 그러니까 오늘 0시부로 예산 소위 활동은 종료가 된 상태고요. 오늘부터는 예산 소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예결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의원 이렇게 3명만 참석을 하는데요. 이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다가 속기록 작성 의무도 없고 또 비공개로 서울 모처에서 진행되는 밀실심사라는 악명이 높습니다. 여기에 또 이른바 실세 의원들이 소소위와 은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쪽지 예산을 밀어넣어서 매년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내일 이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거라는 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인데요.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예산 소위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다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회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인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국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여당도 안 들어오고 정부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테 나오거든요. 네.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바뀐 거죠. 180도로. 아.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늑장 처리는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죠. 민주당이 이걸 깨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 소추안까지 예고한 민주당이 예산 처리에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민생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가 아닌 이재명 걱정에 민생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공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다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안들 싸잡아서 대선 불복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 때문에 정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최측근 장관을 지키는 게 예산보다도 중요하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후한 무치에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면요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따지는 강제력 있는 절차인데요.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책임자로서 예방 의무와 그 이후의 지휘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의 의무 등을 저버렸다 이런 내용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실제 탄핵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그리고 사법농단의 당사자였던 임성근 전 판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실제 탄핵이 된 사례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례뿐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예산안 먼저, 헷갈려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국민의힘 예산안 먼저,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먼저, 이상민 장관 출석한 행안이 고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몸도 마음도 조금 움츠러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만큼 좀 움직이는 것도 일하러 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도록 남은 한 달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뭐든 미루고 싶은 작은 일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큰 일도 완성할 수 있죠. 2022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지금 정의원분들께서 남은 계획도 포기하시지 말고 완성하는 한 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의 첫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길 듯 여야의 한마디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KEER님께서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 입법하라고 달아준 배지일 텐데 여야 정쟁들 하느라 다들 바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KYM1님께서는 임기 내 분쟁만 일삼는 국회, 얼어죽을 민주주의, 제대로 된 타협과 합의 없는 국회는 우리 사회의 악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젤리니트님, 법으로 정한 시한 안 지키는 건 불법인데 의원들은 그래도 되나?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림자 미녀 진희님께서는 지킨 적이 언제인지 어차피 지켜서 낸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다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돼서 혈세 낭비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역시 저만 이쪽 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또 백반장을 쳐다보고 있네요. 전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줌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 4명의 만찬 이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친윤계 중심으로 룰 변경 요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왕설래도 한창인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 이것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전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노란봉 특법 처리 과정에서 모두 야당에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준석 사태와 이 비속어 논란, 웃기고 있네 필담 사건, MBC 전용기 탑승 배제까지 정부 여당 모두 이 자책성 악재에 시달려온 탓으로 보입니다. 여당으로선 분위기 전환을 위한 묘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민의힘 친윤계가 이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서둘러 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걸까요? 모두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방약부터 차례로 줌인해보겠습니다. 그 2말 3초 보도 있었잖아요. 뭐 친윤계 의원들 뭐 의견 들어봤다. 뭐 2말 3초 얘기 나왔다. 보도들이 있었는데 좀 전혀 보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장문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장문 경쟁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랑 전혀 아예 말도 안. 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뭐 지침을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윤핵관 의원들 4명을 불러서 관저로 불러 이제 부부 동반 만찬을 열었는데요. 연이은 관저 만찬 이후 당내에서는 2말 3초 전당대회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핵관 만찬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통령하고 당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 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예. 그 이야기 안 하면은 아.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하. 언제 하냐 예. 언제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결국은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랑 가까운 혹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하고 선거 이길 수 있는 둘 다를 바라는 거는 인지의 상정이에요.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추측인데요. 실제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여론이 굳어지는 기류라고 합니다. 비대위의 임기 자체가 그 당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산해보면 3월 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세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전당대회 로드맵과 관련해 친윤계가 내놓은 두 번째 처방약, 네, 룰 변경인데요. 친윤계가 바라는 차기 당대표 윤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사죠. 그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선 두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교통 정리를 통해서 친윤계 단일 후보를 선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윤 후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현행 규정인 당원 투표 여론조사 비율 조정입니다. 이 당심 대 민심을 7대 3에서 8대 2 또는 9대 1로 바꾸는 게 이 논의의 핵심인데요. 당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이 윤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처럼 그래도 뭐 10대 90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조금은 하여간에 지금은 이제 30대 70이니까 네. 조금 한번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게 본질은 아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뭐 다소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민심을 등에 업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눌렀죠. 당원 투표에서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역전한 건데요.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게 37.41%로 40.93%를 득표한 나경원 전 의원에 조금 밀렸지만요.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를 기록을 하면서 나 전 의원을 크게 앞서서 결국 당선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유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이 당대표에 오르는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친윤계와 가까운 김기현 의원이나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도 당원 비율 상향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윤계 조성이 이 못마땅한 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윤계가 약을 팔고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요. 친윤과 비윤 사이에는 안철수 의원은 이 룰 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당신만 줬다간 자칫 중도층 민심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윤심만 살피는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그게 사실은 도리인 거죠. 이것을 어떤 특정한 후보를 뭐 배제하기 위해서 바꾼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민심과 멀어질 수가 있고 그게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도 앞서가는 논의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직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에 대해선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는데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또는 사전 상담에서 뭐 전대 시기나 아유 그거 뭐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친윤계가 내놓은 마지막 약재를 살펴볼까요? 네, 한동훈 차출론입니다. 사실 이건 친윤계가 밀어붙이고 있다기보다는 여권 내부는 일종의 바람에 가깝습니다. 윤심을 한동훈 장관에게 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 새 판을 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뭐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은 이 지지부진한 국내힘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 친윤 비윤 할 것 없이 이대로 가다간 다음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농개처럼. 싹 다 죽는 거야. 많이 예민하네 지금.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불안감인데요. 이 한 장관, 이 소위 센 발언으로 인지도를 키웠죠. 정치적 센스가 있다는 평인데요. 여당 내에선 한 장관이 총선 때 전면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잘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아주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그...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예.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총선에서 한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셀럽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네. 보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정치 경험이 좀 작지 않나. 한 장관이 당 대표를 맡기엔 정치 경험이 짧다는 건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 정부 현안을 뒤로하고 그 정치에 입문하는 건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조사라든지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정부의 또 현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이 그거 직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또 과연 바람직한가. 아하. 한동훈 차출로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비윤이자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네, 하태경 의원입니다. 여당의 한동훈 러브콜이 계속되면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색을 입히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하.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 돼버리면 네. 민주당이 안 그래도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하는데 그걸 정당화시켜 줄 수 있어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 뭐 정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당 내에서 좀 주의보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자, 오늘은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친윤계의 처방전을 살펴봤습니다. 비윤계는 이런 처방전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민 한마디는 비윤계의 속마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돌이 죽으면 약발이 안 먹혀라. 네,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또 얘기를 했고 또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참 쉽지 않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지난 또 우여곡절을 상기하면서 정치가 간단치 않다는 또 그런 조언을 한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프랑스 출국길에 오르잖아요. 저희가 뒤에 또 정치 인사이드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긴 할 건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앞으로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의 분열 계기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나설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윤핵관 입장에서 유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둘 다 당대표가 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왜 분열되느냐. 지금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2위가 안철수 후보지만 안철수 후보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지금 왕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좀 독특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융화가 안 될 거예요. 그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그래서 그 둘 다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윤핵관 입장에서는. 가장 윤핵관 입장에서 지금 막 무당처럼 칼춤 추듯이 뛰는 김기현 의원은 1%대로 가장 낮은 지지고 원희룡, 한동훈 뭐 두 장관을 차출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네, 송 전 대표는 유 전 의원은 가장 강력하게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분노의 심정을 표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 유 전 의원 그리고 이 전 대표 등에게 공천을 주겠는가. 그들은 세 당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유 전 대표를 이 당대표로 받아들이게 되면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아마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게 되면 필연적으로 집권당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탈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따라가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낸 게 있죠. 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정치 무경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니에요. 이런 무경험자.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필요한 우리나라의 기관이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을 어떻게 맨 검사만 하던 사람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요. 방송인 이메리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계란을 던졌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재용 회장이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서 이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놀라서 이제 몸을 틀어 피했고 계란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법원 방어원들이 이 회장을 경호하고 계란을 던진 이메리 씨를 제지했습니다. 다만 이 씨를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는데요. 법원 측은 이 씨를 고발하거나 이 법정 방청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유 실장, 혹시 이유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 씨가 이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폭로와 관련해서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난 2019년에 이 씨가 과거 대학원 재학 시절에 학계, 정계,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술 시중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씨는 이 가운데 삼성그룹 임원도 있어서 2년 전에 공익 신고를 했고 엄벌 탄원서 5장 두 번 제출을 했지만 가해자들은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회장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항의 차원에서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본인의 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 하고요.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윤계 처방전은 전당대회 룰 변경, 안철수 변경할 이유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죠. 조만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지연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방탄은 당연하다, 맞불을 놓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망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에선 검찰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저 이재명 대표,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소환하고, 예, 일정이. 예, 예. 아, 연내 소환할 거라고 일단 보시고요. 지금 다 됐어요. 뭐 연말 연초겠죠. 우려가 현실이 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에선 리스크 해치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친명계는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의 사실 대표이고 이재명을 흔들어대는 것은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 단결해서 단일 대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것은 분명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반면 비명계에선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건 선뜻 내키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지 않느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럼 나와봐야 알죠. 예. 예.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은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개별적으로 또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개별적으로 당연히 저는 해명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친명계도 입장 표명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또 소환했을 때 입장 표명하는 것도 조금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입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박해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또 국민들의 정서에 맞을지 또 민주당의 의견 또 의원들도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명확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 대표의 입장 정리, 비명계 일부에선 아예 자리 정리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뜨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은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문제죠. 당을 위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공세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죠. 이른바 기승전 방탄.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이재명 방탄용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예, 해야 되는데 불체포특권이 있으려면 회기기간 중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네.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네. 12월 임시국회, 1월 네. 임시국회 네.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네.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비명계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죠. 저희들이 뭐 피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동안 진행됐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뭐 당연하겠다라는 대목들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친명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방탄국회 왜 안 되느냐 오히려 되물었는데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 그걸 막으라고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검을 할 때만 예. 특검 수사 영향하겠다 그래야죠. 특검할 때만.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 던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어떻게 제1여당의 대표를 체포합니까? 그럼 방탄국회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방탄을 해야죠.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 외에는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이 대장동 특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활로가 막힌 상태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뿐인데요. 이 키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겠다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사퇴입니다. 방패 마귀용 특검이 아니다.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대장동 특검이 본인을 방패 마귀 위한 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말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시기 위한 특검이라면 정말 멋있게 당대표직을 일단 내려놓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고 정말 무혐의가 드러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높이 더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특검이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조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아직까진 묵묵부답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정치권 일부에선 민주당 분당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는데요. 부패한 범죄자가 네. 당대표로 선거를 이끈다.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피해자 구하기에 민주당에 전체적으로 나서면 민주당은 갈라설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당 스피커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죠. 먼저 포문을 연 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조금 밖에 4인방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마이크 파워를 키우는 게 내 목표라고 하자. 나는 그 목표를 손쉽게 이루는 방법을 안다.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에 해가 될 말을 하는 것이다. 말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언론이 알아서 다 해준다. 한마디로 지방방송은 끄라는 건데요. 해당 인사들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아마 조국 사태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마다 저하고 그분하고 의견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한 대로 사태가 흘러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당이 잘 됐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라고 왜 싫은 소리 해가지고 욕받이 되고 싶겠습니까? 6년 동안 지금 이러고 살았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께서 마이크 파워를 키우시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유 전 이사장이 갑자기 스피커를 켜고 나선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하긴 2년여 전 약속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긴 하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다 100% 민영에 비하면 그걸 하나도 못 가져오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러는 거는 좀 낯뜨거운 거 아닌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히틀러와 스탈린에 빗댔는데요. 비판적 토론이 이적 행위라는 사고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0여 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586 세대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말입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유 전 이사장 비판에 동참을 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를 비판하는 발언은 이적 행위다. 옛날에 이제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싸웠던 그 괴물을 닮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좀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을 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60이 지나면 뇌가 썩는다라는 가설을 예. 별로 의학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이 가설을 갖다 몸소 입증하려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실 민주당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키는 수사 결과에 달린 셈인데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통제 가능한 것부터 중심을 잡고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정반대인 정치적 부족주의로 나가고 있다. 전 과연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그런 민주화 정신을 잊고 있는 정당이냐. 더군다나 이 뭐 더탐사나 뭐 이런 데랑 같이 뭔가 하는 듯한 의원들이 그리고 뭐 퇴진 시위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부적절하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주류 친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강성 팬덤 오히려 투쟁 동력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민주시민 촛불연대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과거 조국 수호 시위를 이끌었던 단체들이 주축입니다. 모이자 또다시 서초 항쟁이다. 조국 사태 시즌2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옹호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떠나갑니다. 아 저건 정치적으로 방탄을 하는구나. 네. 혹은 막아서는 그러니까 보호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네. 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8년 전에 이제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어제 이제 박준우 마커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측이 물증이 되지 못한다. 입장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남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5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 전달했다는 물증이 새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알려드린다라면서 위 문건은 올해 4월쯤 대장동 일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증거이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내용 증명은 2014년경에 남 변호사 주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한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할 뿐 물적 증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정 실장은 남 변호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으며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 사실 왜곡 공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협박을 통해 100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남모 씨의 공갈 범행 의혹 그리고 그들과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 등 이미 드러난 의혹의 규명에 집중하게 촉구한다고 꼬집 네,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수사 중이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재윤경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윤경 전 의원은 후원금이 성남 FC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로 재직을 했던 바 있는데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지난달 재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이 네이버가 성남시와 희망살림, 성남 FC 간 협약을 통해서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제2사업 건축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 FC에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남 FC가 협약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시작할 때 제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첫 입장문을 냈고 내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방이 또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체크가 챙겨요. 네. 네.